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를 전공하고 4년 정도 도로 관련 기술 개발 및 영업,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번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배우락을 통하여 위험물 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 두 가지를 도전하였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고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는데, 두 과목 모두 필기 약 1개월, 실기 약 1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배우락 강의를 전부 다 듣고 이해한 후 12개년치를 5회독 정도 하였고 실기 실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축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필답형 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기 공부할 때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었고 필기 공부 시 강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떠올라서 답을 적었었는데 두 문제가 맞았습니다. 만약 기출 문제를 보고 암기만 했다면 절대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에게는 머릿속에 잘 남았습니다. 필기 때 공부하고 실기 시험이니까 약 2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떠올라 두 문제나 맞췄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 자격증 취득은 처음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조사를 먼저 많이 했습니다. 카페나 오픈 채팅 등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기출 문제만 보고 암기해라, 외워라, 계속 외우면 커트라인은 넘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격증을 따봤자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했으면 이해를 확실히 하길 원했고, 여러 학원들을 찾아보던 중 아는 지인을 통해 배우락이 적합하다라는 말을 듣고 배우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암기는 필수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 방식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해하고 외우니 무지성으로 계속 암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짧게 걸렸고요. 점수도 안정적으로 고득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전공이고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위험물 산업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등의 기본 베이스가 부족했고,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부족한 사람들은 기출만 본다고, 쉽게 합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적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깔끔하게 공부하고 제할 것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는 게 인강 말고는 없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강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볼 양을 미리 정하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실기 공부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랄 학습 과정을 완벽히 숙지하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